우선 이제 지원 동기가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원 동기만 제대로 하면은 뒤에가 잘 풀려. 근데 지원 동기를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뒤에 아무리 농업 관련되는 토론이나 심층 면접을 잘 해도 잘했다는 느낌을 안 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 그 심리학에서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원 동기가 확실하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해도 면접관의 심리 속에서는, 뽑아야 되겠다, 잘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50%라는 것은 거의 100% 면접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성적들은,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도 격차는 있긴 하지만은, 전체 중에서 그 격차 자체는 크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핵심적이고 그 면접에서 가장 시작과 이제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지원 동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협대 지원 동기를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그러한 개성 있는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들과는 차별화되어지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첫 번째가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뭐 조합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다만 그 특정인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세부적인 범위까지 얘기를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특정 단위 조합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농인으로서 꾸준히 농촌 지도에 힘쓰시는 저희 작은 외삼촌께서 저에게 미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꼭 계기를 협대 간다고 해서 꼭 조합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중에서 특히 농수산물 관련된 그와 같은 관세 부과와 거기에 따른 또 보복관세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기가 되었었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경제학 교과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식량 안보 차원이랑 농업 경쟁력 제고라는 그와 같은 상반된 그런 주장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 부분 중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진로 탐색을 하는 와중에 미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구체적인 계기가 없는데 왜 지원했어요 그럼? 그냥 지원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합격하는 시절이 먼 옛날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래서 구체적인 계기의 그 부분 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게 가장 좋아. 일화. 누구를 만났대거나 어떤 뉴스를 접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기사를 보았대거나 어떤 전문가의 강연을 들었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솔직한 그와 같은 내용이 돼야지 좋습니다. 아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계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농협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 부분 것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기를 통해서 한 것은 그냥 계기였을 뿐이야. 농업에 대한 관심. 이제 그런 부분이고 농협대를 통해 가지고 미래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커야 되겠다 하는 부분 것은 그 계기만 가지고서 농협대 지원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도 꾸준히 했던 것이 좀 들어가야 돼요. 내 길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 것도 들어가 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돼? 교과에 대한 노력도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저는 대학에 입학해가지고서 전공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계기로 인해가지고 학점도 충분히 확보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졸자 전형 부분 것을 녹하기까지
또 논술 준비도 열심히 했고 이런 이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 재정 학생들은 다른 대학들 또 충분히 제가 갈수 있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협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우수한 수능 성적 부분 것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브레인들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 잘해야 됩니다. 예전이랑은 너무 달라요. 죄송한데 그러면 성적은 얘기하면 안 되죠. 뭐 1등급을 받았다 이런 뭐 얘기해도 돼요.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등급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수능의 최고 등급으로 1등급을 확보하는 등 교과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저 1등급인데요.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미래 농업에 대한 그렇죠? 농업 경쟁력에 대한 부분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야 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영농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거 이제 하는데 그래서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뭐다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 것에 왜냐하면 내가 갈 부분이니까 나의 진로 분야인데 어떻게 관심이 없겠어? 나중에 농업이 뭐냐면은 완전히 뭐 폭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에 대한 관심 이런 노력들이 쭉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협대에 대한 농협대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것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 가지고서 노력해 왔다. 구체적인 계기랑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지원 동기에 꼭 포괄적으로 들어가 주라. 실질적으로 관심이 농협대에 대한 관심, 농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농협 요 공식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어. 뭐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로 선생님도 여기 구독 중이긴 한데 좀 관심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자기 관심 갖고자 하는 거. 식사랑 농사랑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정보들 여기 다 있어. 그래서 네이버 검색보다는 영상 몇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몇 개만 딱 봐도 자기가 영농 마인드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쓰는 용어를 보거든. 아, 얘가 지금 제대로 해둔 마인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시험만 보려고 어떻게 공부만 잘해가지고 온 건지 알 수가 있어. 농협 공식 채널에서 농협대를 검색해봤어요. 연구과제 발표. 보통 이제 신입생들이 이렇게 하는 농협대 거야, 학교가 이거 학생들의 일반적으로. 연구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은 진지한데요. 이를 지켜보는 지도 교수들의 표정도 흐뭇해집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연구과제 발표회는 농협대 1학년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별 토의와 지도 교수 면담 등을 거쳐 진행되는 연간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러면 우리 농협대 와가지고서 어떻게 구체적인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네, 특히 저는 1학년 때 발표하는 연구과제 발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교수가 금방 올지 오, 이봐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검색 능력을 좀 키워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농협대 특강을 했어. 한번 이 기사 한번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시대상의 뭘 얻을 국가 수 있는 수급 건가? 5천만 원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미래의 농협인들을 찾았습니다. 지난 11일 자,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지원 동기를 할때 저는 미래 농협인으로서 이게 자기의 신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미래 농업인? 오케이. 농협 2년중앙교육원 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이자 농협학원 이사장인 김병원 회장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역대 이사장 중 처음으로 진행된 특강에 학생들은 의자는 물론 통로 바닥에까지 자리를 잡으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습니다.
이에 김병원 회장도 농협의 존재 이유와 농협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펼치며 농협인으로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은 무엇인가요? 그죠? 사실은 뭐냐면은 뭐 물어볼 게 기초 다 나와 있어 사실은요. 꼭 농협 회장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농협의 존재 이유와 농협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펼치며 학생들이 농촌의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할 제목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이제 좀 가져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농협대 입시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 진로 탐색, 교과, 농업의 미래, 그리고 농협대 관련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될 내용이 1분 30초가 굉장히 길어 생각보다. 뭐냐면은 자소서로 하면은 거의 뭐 1500자, 1000자, 1500자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계기, 그 다음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뭐다. 미래의 그와 같은 꿈. 즉, 농협대에서 공부를 하고 미래의 꿈을 갖다가 꿈과 비전을 이와 같은 것을 결국은 실현하기 위하여 농협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과 비전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이 학생은 자부심이 넘치고 우리 농협대를 또 농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그와 같은 의식을 주도록 하세요. 저는 이와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제가 농협대에 합격해서 공부를 한 후에 미래 농업인으로 컸었을 때 저는 특히 어느 분야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돼. 농업에 그와 같은 훌륭한 모습으로서 저의 꿈을 저의 비전을 상상해 봅니다. 당당하게. 저의 이와 같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오직 농협대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농협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지금 다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나와야 돼. 네, 제가 농협대를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주변 친척을 따라가지고 귀농한 그와 같은 친척집을 방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습니다. 그때 귀농과 관련해가지고서 적응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저희 친척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어떤 농작물의 수확이라든지 또 과수농사를 하는 것의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현지인들과의 그와 같은 소통이 어려웠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외지인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겪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래의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식량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농업에 대해서 막연한 걸 생각을 했는데 농업에 있어서의 핵심은 농작물에 대한 생산 말고 농업인들끼리의 그와 같은 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진로 탐색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미래인으로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농업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분들의 소통 자세고 여기서 특히 중요성을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농협대를 녹하게 됐고 꾸준히 교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 꿈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농협대를 통해서 농협 조직의 그와 같은 그 발전적인 그 성장을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 농협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관계없는데 내용들이 단순하게
뭐 어떤 특정 하나를 가지고서 지원 동기를 꾸물 것이 아니라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90초가 좀 작다는 느낌이 좀 그래야 돼. 그러면은 자기 스토리가 딱 나오고 딱 부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 거 먼저 만드는 게 가장 큰 거다. 그래서 한 번씩 개별적으로 자기 발표나 지원 동기 한번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또 촬영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뭐냐면은 영상을 링크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또 보고 확인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